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2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 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분별을 성경으로 해야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을 분별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함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뭐할 수 있다고요? 식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두드리는 것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과의 식사는 물 건너갑니다. 즉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두드림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주님이 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저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해서 듣고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내어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편안한지. 많은 성도들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애써 애면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을 때 그가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시간이 되어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배가 고플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장 그 짐승들을 잡아먹겠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는 어떻게 하죠? 그의 기준에 따라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내 삶의 깊은 영역 속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정작 어떻게 하고 있죠? 내 삶의 기준에 맞춰서 내 경험에 따라 내 지식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듣거나 좀 이것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순종하면 안 될까요? 이 상황만 해결되면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냐고요. 내 처한 상황, 내 계획이 지금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항상 배제되는 것입니다.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판타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깊게 개입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개입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명절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요즘 운전하실 때 어떻게 운전하시죠? 핸드폰 내비를 켜고 운전하십니다. 과거에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비를 켰다고 한다면 요즘은 내비의 기능에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됐죠? 실시간 길찾기라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어떤 길로 가야지만 빠른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길이라고, 내가 가봤던 길이라고 해서 내비에서 막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나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이 편하다고 내가 고집하는 길로만 가면 빨리 가려고 해도 목적지에 빠르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비가 온전하게 지시하는 대로 그 길이 좋든 그 길이 나쁘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지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정도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와 선택지 앞에서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대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선택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할 것 이미 정해놓고 내가 살 것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찬미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더 훨씬 쉽대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 길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이 참으로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오로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렸는지 드리지 못했는지에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 가운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어느 누가 봐도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전리품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제사로 이 불순종을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을 통하여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였는데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사울에 쫓겨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참지 못할 모욕의 말을 하는 이 나발에게 모욕감을 느껴서 격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내 아비가일이 말릴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멈춰 섭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밧세바와 가늠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음을 이미 알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짓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도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에 철저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에요. 사울만큼 결점도 있었습니다.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쉬운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모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순간 누구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반응한 성도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집회 중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집회 후에 자신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갚지 않았던 이 돈을 갚았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했습니다. 결국 회개한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너무나도 궁금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찾게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 한국계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때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안에 마음이 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당장 집에 돌아가서 회사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고요? 당장 지난 명절 기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이보다도 더 강력한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왕, 정말 우리의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는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순종의 영역들을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순종할 결심이 서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할 것에 대한 결심이 서셨습니까? 실상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미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거짓된 옛 자아에 속아서 내 뜻,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말 그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결과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여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 순종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순종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덴바우만 선교사님,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에 나온 일화입니다. 이 덴바우만 선교사님이 이러한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출국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삶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간첩죄를 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매일 신문을 할 때마다 매를 들고 욕을 하고 온갖 심각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받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문하고 폭행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아니?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았지만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분명 기도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끝까지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이 빨리 그곳에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핍박하고 매질하는 저 간수,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궁금하지 않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덴바우만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이란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정말 별로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감방에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데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선교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 방에 독촉장치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감방에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와 이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그들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나도 저 선교사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싶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는 순간 재판석에 섰습니다. 당연히 사형이라는 그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무혐의로 석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함께 그들 이 덴바우먼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괴롭혔던 많은 간수들이 그를 껴안고 포옹하면서 그를 온전하게 환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덴바우먼 선교사님이 지금의 현실 앞에 할 수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야, 낙담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전한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지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못 드린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내면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이김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주님과의 내 삶 속에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무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 주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도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순종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좁아지는 것이 바로 나예요. 어떠한 상황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낮은 자존감으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나예요. 그러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순종의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내 삶 속에서 찾으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에 깊게 개입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온전하게 나의 마음을 내 상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계속해서 두드리고만 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순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순종은 주님께 나의 권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나의 죽음을 고백하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함으로 완전한 순종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렇게 완전한 순종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식을 걸고 그러한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시지 않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70이 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채 무조건 고향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100세가 넘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렸습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바로왕에 가서 동족을 해방시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순종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상처,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빼앗기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 밤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릴 때 놀라운 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 순종의 자리에 그 부름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길 계획을 나는 믿으며 그답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여전히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지만 여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주님 지난날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 했던 것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힘듭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한 걸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허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 예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기 원하시는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순종의 영역들을 함께 해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전한 순종의 영역들을 주께 내어드리시니 믿음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옆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주께 내어드리는 삶 순종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할 수 없으시고 이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을 시간 회개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의 은혜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시다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알 순 없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순종의 길,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나는 죽고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순종의 말씀,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가운데 순종의 은혜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제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실패할지라도 그 길이 아버지 가시밭길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은혜를 내어드리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실패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